안녕하세요, 노란전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바로 택배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택배를 먼저 열어보고 제가 요새 구입한 것들을 함께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엄청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배송이 돼갖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인터넷 짜잔, 여기 투명 숟가락, 그리고 이게 이거입니다. 바로 모링가 가루예요. 모링가 가루는 혈액을 좀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혈압 높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왜 제가 샀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신경 쓸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쓸 나이이기 때문에 모링가 분말을 샀어요. 모링가 잎도 있는데 차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서 타 먹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모링가 분말을 샀습니다. 인도산이고 중량은 500g입니다. 이렇게 계량 스푼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산 거는 핸드폰 케이스가 또 말썽이에요. 그 뜯어져갖고, 가죽 부분이 뜯어져갖고 이걸 샀는데 디자인스킨에서 샀어요. 제가 디자인스킨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이제 썼던 핸드폰 케이스를 가져가면 20%를 할인해줘요. 그래서 가격 만 원대 가격에 샀습니다. 만 원은 아니고요. 만원 조금 넘어서 샀는데, 아닌가? 2만 원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막으로 넣도록 하고요. 아, 2만 2천 얼마인가에 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은 뜯어봤습니다. VDL 리콜로즈인데, 이건 2만 2천 원에 그 분당 AK 플라자에서 샀고, 색상은 이런 색상이에요. 잘안 보이시나요? 이런 색상인데 약간 다홍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글로시한 타입을 사려고 했는데 매트하면서도 촉촉한 타입이 VDL에 있어서 샀습니다. 컬러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바르고 다닙니다. 레드 컬러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컬러는 그렇게 막 핑크 색깔도 있으면서 다홍 색깔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니스프리에서 마이 팔레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만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넣었는데,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색 베이지 색상이랑, 그리고 펄이 좀 많이 들어간, 심하게 들어간 그런 마이 팔레트, 마이 아이섀도우를 샀습니다. 마이 팔레트에 껴놨는데, 여기 이렇게 브러쉬도 들어있는데 브러쉬를 제가 안 갖고 왔네요. 근데 이거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놓으니까 따로따로 갖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편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 써가서 샀는데, 루나 컨실러 들어보셨나요? 루나 컨실러 이거 벌써 세 통째예요. 짜잔. 이렇게 생긴 건데 정말 괜찮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커버력도 좋고, 저는 이거 2호를 샀어요. 컨실러 2호를 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엄청 많이 썼어요. 이것도 두 번째인데, 두 통째인데 이거보다 더큰 용량의 이니스프리 시드 세럼, 그린티 시드 세럼을 벌써 제가 큰 거랑 이거 작은 거 24,000원짜리 해갖고 계속 쓰게 되는 세럼인 것 같아요. 이걸 샀습니다. 수분감도 있고 그렇게 리치하지도 않고 해서 제가 잘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요새 아리따움에서 마몽드 아이섀 아이
아이섀도우가 아니라 블러셔를 원플러스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셋 로즈하고 카멜리아를 샀는데 전에 카멜리아를 썼었는데 너무 좋아갖고 두 개를 샀습니다. 원플러스원 하나 샀더니 하나 더 줬어요. 13,000원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